한국에 자주 광우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플레절레 소울 3옥타브 소울키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울키를 어떻게 누르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리를 내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강의를 제가 따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랑 같이 이렇게 보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카메라 장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렇게 누르는 그런 부분을 카메라로 좀 찍어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색소폰 학교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카메라 협찬, 예, 카메라를 좀 후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평생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플레절레 키 솔. 자, 이제 우리가 3옥타브 파샵까지는 다 내요. 그쵸? 근데 저는 솔을 어떻게 누르냐면요. 저는 이 솔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옥타브 키를 엄지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옥타브 키. 여기 뒤에 옥타브 키 있죠? 엄지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왼손에 첫 번째 요 손가락이 있죠? 요 손가락을 여기 C. 요 C 누르는 거, 요 놈이랑 여기 밑에 조그만한 놈 있잖아요. 조그만한 놈. 조그만한 놈, 얘 C랑 얘랑 얘 두 개를 같이 이거를 눌러줍니다. 옥타브 키 누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솔샵 키를 눌러줍니다. 솔샵. 솔샵 여기요. 여기. 여기 솔샵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옥타브 키 누르고 여기 C랑 여기 얘가 이제 라샵 키거든요. 얘랑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고 두 개를 같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솔 요놈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손 오른손으로 옆에 여기 사이드 보시면 여기 옆에 요 세 놈이 있죠. 거기에 맨 마지막 놈을 요 손가락 여기 옆으로 요걸 딱 눌러주시고요. 그쵸? 얘를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손가락 있잖아요. 가운데 요 손가락으로 여기 바로 요거 누르는 바로 여기 옆에 요 놈 있죠. 요 놈 요 놈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쵸. 옥타브 키 누르시고 옥타브 키 누르시고 C랑 C플랫 두 개 한 손가락으로 같이 누르시고 왼손으로는 여기 손가락에 여기 솔샵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라샵키잖아요. 사이드 라샵키랑 여기 세 번째 요 손가락으로 요걸 누르시고 소울을 딱 부르시면 돼요. 그죠? 이걸 어떻게 부시냐면 자 누르고 불면 돼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요. 예, 100에 99%. 예, 이런 소리가 나죠. 왜 이런 소리가 날까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강의는 그 고음 고음을 잘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고음을 잘 내는 방법 그래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자 키 이렇게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라 키나 C도 이제 위에 또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드릴 건데 고음을 일단 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플레절레 솔 딱 배우시고 고음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도요 이거 실질적으로 실제로 배우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부분이 고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강의라고 제가 생각을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플레절레 솔 키를 배워봤거든요. 네, 다시 한번 딱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여러분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옥타브 키 엄지로 옥타브 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요 놈 C 그 다음에 C 플랫 그 다음에 요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솔 샵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요 손가락으로 라 샵 키 여기 눌러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기 옆에 파샵 키 눌러주시고요. 그쵸? 파샵 키 이렇게 두 개 같이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